중고차 컨설턴트. 가성비 좋은 중고차. 가성비 좋은 중고차. 가성비 좋은 중고차. 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5.0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는 VIP 시트를 추가 옵션으로 해놓은 신차가 약 1억 2,100만 원가량 하는 EQ900 5.0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굉장히 관리도 잘 돼 있고 정말 자신 있게 제가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용도 인력은 있는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한 16만 키로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원래 3천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키로수가 조금 있는 이유로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된 차량이고요. 자, 제가 이제 대형 세단 위주로 많이 업로드를 해드리는데 이외에 차량 보고 싶으신 분들, 자, 저희 다둥이차 사이트 오픈을 했습니다. 밑에 고정 댓글로 사이트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그 URL 들어가셔서 다른 차 구경하시고 싶으신 분들 구경하셔도 좋고요. 자, 댓글로 다른 차 업로드 했으면 하는 차량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선 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 한번 살펴보시죠. 검정색 바디의 차량이고요. 옵션은 썬루프 빠진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EQ900 5.0입니다. 자,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이트는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 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약보를 할 수 있고 어시스트 하이빔까지 있어서 자동으로 상향등을 조절해주는 온오프 해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풀 LED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전방 카메라, 그 밑에 레이더판, 제네시스 로고도 멋지게 자리 잡고 있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고스트도어 클로징이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헤드레스트도 전동이고요. 음질 좋은 넥시콘 사운드까지 겸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서가 있습니다. 축후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큰 사고에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고요. 반자율주행이 가능해서 굉장히 편한 운행을 하실 수 있는 이 스마트 센스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는 EQ900 5.0입니다. 그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그 옆에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이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이고요.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EQ900 5.0은요, 연식에 상관없이 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자, 그리고 키로수는 16만 6,054 킬로고요. 지금 무사고에 18년식 16만 킬로면 시세는 한 2,900에서 3,000만 원 가량 하죠. 현재 시세는 그 정도 하는데 다둥이차에서 준비한 가격, 자, 먼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18년식 EQ900 5.0의 가격은요, 2,750만원입니다. 시세보다 150-200만원 아주 가성비 좋게 준비된 이번 차량, 자, 빨리 선점을 하셔야 될 겁니다. 금방 판매가 될 것 같아요. 18년식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다 판매가 됐는지 차가 없어요. 구하기 힘듭니다. 자, 옵션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룸밀라 하이패스 있고요.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후방, 전방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풀오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전자 기어봉입니다.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도 있고요.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버튼을 이용해서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후진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가죠.
자, 키는 아쉽지만 일반 키 하나 보유가 되어 있네요. 키는 하나입니다. 자, 시트 컨디션 나파 가죽이고요. 운전석은 살짝 사용감은 있지만 뭐 터지거나 오염물질이 묻어있거나 하지 않고,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살짝 사용감은 있지만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세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고스트도 클로징, 그리고 사이드 전동 커튼, 커터 윈도우까지 다 전동 커튼이 있습니다. 자, 시트 컨디션 한번 볼까요? 뒷자리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이쪽 조수석 뒤쪽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렇게 많은 사용감은 없습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 하시고 타셨고요. 자,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뒤쪽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밤에 보면은 더 진짜 굉장히 멋있거든요. 자, 그리고 듀얼 모니터, 우리 손자 손주들을 위한, 손자 손녀를 위한 듀얼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VIP 시트를 추가 옵션으로 해놨기 때문에 4인승입니다. 그리고 뒷자리 휴대폰 무선 충전기까지 있고요. 뒷자리도 마찬가지로 통풍 열선, 플러트 에어컨 다 조절 가능하고 오디오 컨트롤러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레스트 기능 많이 찾으시거든요. 원터치로 조수석 시트를 완벽히 밀어내서 굉장히 넓은 공간 확보해서 살짝 누워서 갈 수 있을 정도로 편한 레스트 기능이 있는 EQ900 5.0입니다. 자, 복귀하는 것도 원터치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 다시 원상 복귀가 되고요. 아, 굉장히 넓고 아늑하고 좋네요. 천정도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입니다. 이음이 있나 한 번씩 이렇게 꼭 눌러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스크래치 방지 역할을 해주는 스틸 몰딩까지. 트렁크 내부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 스페어 타이어, 물자국 전혀 없고요. 침수 찰시 100% 환불 해드리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확인하시고, 뒤에 LED 후미등도 굉장히 멋지네요. 자, 휠 타이어 한번 살펴볼까요? 컨티넨탈 타이어고요.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 있습니다. 휠 19인치 터빈힐. 자, 관리 잘하고 타셨네요.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고요. 자, 휠 가장자리에 살짝 복원할 정도는 아니고요. 살짝 가장자리에 스크래치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 있고 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네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휠 깔끔하고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 있습니다. 좋네요. 자, 전체적으로 컨디션, 엔진 미션 상태 다 양호 판정을 받았고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18년식 EQ900 5.0 구하기 힘드실 텐데요. 자, 다둥이차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5.0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16만 6천 키로 정도 됐고요. VIP 시트 추가 옵션을 한 신차가 약 1억 2,100만 원가량 하는 EQ900 5.0입니다. 자, 시세는 한 3천만 원가량 하는 차량인데 저희 다중이차에서 준비한 가격 2,750만 원에 아주 가성비 좋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트 오픈을 했으니까요. 댓글에 제가 고정 댓글로 사이트 주소 남겨드리겠습니다. 다른 차 보고 싶으시면 오셔서 구경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